안녕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김보라 전도사, 조규정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 또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정 전도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실 건가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더 풍요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된 가장 경이로운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교통하고 얼마나 교제하느냐는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 영에 일어나는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신성한 교류, 교환이 사실은 가장 큰 기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구절인데 사실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그 속량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값을 치름으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음의 혜택이 은혜로 제공된 것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이 모든 사건의 결정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나 마지막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코이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건 정말 교제하다, 교통하다, 정말 친밀하게 아주 친밀한, 인티메이트한 관계로 정말 교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쉬고 계시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천국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계시며 특히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게 키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그리고 성령의 언어인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유업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와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되고 우리 영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그 도움은 성령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이 엄청난 축복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알게 한다는 단어가 그 계시로 깨닫게 하고 그걸 우리에게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실 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진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실제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 reality라는 단어인데 실제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죠. 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그 일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게 실제인 것이죠. 진리인 것이고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fact, 보여진 사건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치 substance,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에 그림자가 있죠.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그게 무엇일지 추측해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는 실제가 아닌 거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의 원형인 실제를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영역에 살고 있지 않고 빛의 영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속하게 된 실제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지성의 영역으로서도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없는데 바로 실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우리 영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실제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속한 그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 순간 우리는 바로 우리 현재 물리적인 현상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환경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제를 깨닫는 순간 걸어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게 성령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성령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사실 성령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바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기에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 때 실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된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계시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마쳤을 때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교통이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같이 이 시간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가 신령을 정말 감정까지 담아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저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온전한 길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실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라카시레레케시레라가라고샤바가샤 오라가사바가시레레게시레게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카샤바고샤바고샤바고샤 오라바카샤바고샤바고샤바고샤바고샤바고샤바카리에레케스레게레게스레게레게스로레레레시레게스로레레레게레게시알라라가야라구스라가라라가야라구스라가라라가야라구사고라가라가리야가시 Hallelujah, you are my reality. Your spirit, you lead me into all reality. All the reality of my life, my finances, about my future, about my career, about my ministry, about my family, about my children. Hallelujah, Kasha. You lead me into all truth. Alagariya bakusha bakusha bakusha. Oh, rabarabariya wariya wariya wakasa rabagaya wa. Oh, ragashila lekesila lagashila basurogorogoshurogorogosho. Aragaragari,
Oh, there is a purpose, there is a purpose. Oh, da ba da ba ya wa ya wa ya wa ya wa ya wa. Oh, da ba ya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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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wa. Oh, da ba da ba ya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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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wa. Oh, da ba ya wa ya. Oh, da ba ya ba kush la ba si la gele gele. Ora bara bari ala kaya wa gusra kaya wa gusra ba kaya wa gusra ba kaya wa gusra ba kaya. Ora bara bari ala kaya wa gusra ba ya kaya wa gusra ba ya kaya la ya la ya la ya la. Oh ya ya la ya. Oh la la ya la ya la ya la ya la. Ora la ya la ya la ya la ya la. Ora la ya la ya la ya la ya la. Ora la ya la ya la ya la sra la ya la kaya. Ora bara bari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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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i to run miracles, all to be signs and wonders, all to Hashemabusa. Oh, Rabbi Yabba, to bring to peopl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bout who you are. Oh, Rabbi Yabba, Shem. Ilegeri, le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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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ri. Oh, la b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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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Ayo wakaya wayo ya wakaya Ayo wakaya wakuya wak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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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abariya wakashila wako rabariya waya lakaya lasala lakaya lasala lakaya lasala Oh rabariya wakaya wasaya wakaya wasaya wakaya wakaya Oh rabariya wakaya wasaya wakuya wakaya wasaya wakuya wakaya wasile yesho rabariya waya wakaya Ora bakasha bagusala bari abakusha bagasa.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평소보다 더 뜨겁게 또 빨리 영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너무 평소 때보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성취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 자체가 우리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고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또 학생이라면 또 좋은 대학을 가고 교육을 잘 받고 직장을 갖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목적이 결국 하나님 왕국을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과정을 즐기려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과정을 너무 즐기다가 그 목적을 잃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직장 갖는 이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이유 그리고 정말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 하나님 왕국에 정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정 한 학교 한 동네 한 지역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고 살아간 이유는 영혼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보고 우리 자신 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본인도 너무나 우리 자신을 너무나 또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성한 운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지만
그와 더불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뻗어나가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한 정말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다른 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전달하고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깊은 마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과정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그 목적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보라전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여기는 정말 잠시 있는 곳이고 영원한 리얼리티, 영원한 영역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끝이 오고 영원한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경이로운 특권 중 하나는 말 그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 육신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이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뭐 머리로는 개념으로는 우리가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갑자기 육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정말 없어질 것이라는 거 썩어 없어질 것이란 걸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영역의 실제와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실제로 정말 실제가 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라 선생님이 나눈 것처럼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그렇지만 그 끝을 통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바로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각 사람을 향해 계획하신 그 목적 신성한 목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전파해서 그들도 어둠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로 사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라는 그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났으며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으나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날 때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이제 나는 보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며 이 땅에 내가 온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 땅의 환경을 따라 이 땅의 문화를 따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거듭났으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육신을 지배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보이는 환경을 따라 영향받기를 거절합니다. 감각 지식을 따라 지금 느껴지는 것을 따라 육체가 말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영 안에서 걷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걷습니다. 난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교통할 때 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영역에서 오고 있는 결국 육신의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프레셔를 주는 거죠.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인다면 육신의 종이 되지만 그리고 죄의 종이 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의 감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이거나 그 의욕이 없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육신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환경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금방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한 그 실제를 우리의 감각의 영역 가운데도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속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잘 때도 또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또 밥 먹을 때도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는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